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강자 한찬송입니다. 오늘은 에버노트 설치와 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에버노트를 검색하세요. 밑에 보면 정리를 시작하세요. 여기가 에버노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앱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바로 실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를 눌러주시고 동의함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설치가 되었으면 마침을 눌러주시고요. 이 창은 닫겠습니다. 자, 그럼 에버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로그인. 여기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보면 에버노트의 새로운 기능, 여기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료 계정 받기. 본인이 쓰고 있는 이메일 계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여기서 이 이메일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작성하는 것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보니까 이 이메일 주소를 가진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이메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설치와 가입을 컴퓨터에서 하는 버전을 보았고, 이제 핸드폰에서 에버노트를 설치하고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 에버노트를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앱스토어 보이시죠?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밑에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에버노트를 검색해주세요. 구름 표시, 제가 전에 다운받아서 그런데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안내를 좀 살펴볼까요? 다운받는 동안 생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편리하게 노트를 작성하세요. 무엇이든 스캔하세요. 명함을 저장하세요. 손글씨를 검색하세요. 네, 이런 것이 에버노트의 특징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이것은 에디터 추천이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어플입니다. 점수도 꽤 높은 편입니다. 자, 에버노트가 다 설치가 되었다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까먹었다 라고 하시면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여기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이 전송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써있는 이메일 계정으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이메일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다음 이메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 이메일 주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일을 들어가 보니까 에버노트에서 비밀번호 변경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비밀번호 재설정을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 변경 메일이 바로 이 이메일 주소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메일 주소가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을 하게 된다면 이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메일마저도 비밀번호를 모르게 되면 이중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평소 때 내가 주로 쓰는 이메일을 계정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로그인해 볼까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에버노트를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 보이시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에버노트라고 검색하세요. 그리고 나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동안 에버노트 설명에 대해서 볼게요. 아이폰이랑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최고의 매출 생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1억 개가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에디터 추천이 되어 있고, 와,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평점을 내주었습니다. 자, 에버노트를 설치하셨다면 저는 에버노트를 자주 쓰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에버노트를 들어가시고요. 제가 주로 쓰는 아이디가 아니라 아까 전에 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메일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이메일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비밀번호를 바꾸시면 되거든요. 비밀번호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장치가 무료 버전은 두 개만 지금 두 개에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컴퓨터에서 한 대, 그리고 아이폰에서 한 대,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한 대 이렇게 세 개를 하게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장치를 그대로 유지를 누르면 돈을 내고 유료로 가입하라고 나오고요. 장치 동기화 취소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내가 주로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취소하면 됩니다. 일단은 윈도우 이것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두 개에서만 나오겠죠? 자, 저장 후 계속 눌러볼게요. 확인. 자, 그럼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이 계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핸드폰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지금까지 에버노트 설치하는 것과 가입하는 것, 그리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